오늘은 여러분께 이 세상에 얼마나 FM들이 많이 파고들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국에 얼마나 많은 FM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거 일간베스트에서 자신의 로고를 고화질 사진에 첨부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 사진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삼지창 부분에 일베라는 초성을 사용한 걸 보실 수 있죠. 이 이미지를 사용한 이유는 일베를 증오하면서도 일베에서 만든 자료를 세탁해서 낄낄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불펌하는 놈들에게 엿을 먹일 생각으로 그들은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를 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3년 현시점 부산의 SBS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KNN에서 어이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건 바로 현직 남자 경찰이 여경의 실체를 폭로한 글을 뉴스로 만든 내용에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썸네일에 냄저라는 워터마크가 박혀있기 때문이죠. 검은 화면 속에 교묘하게 숨겨놓았지만 여기 이렇게 발길을 올려보면 아주 대놓고 냄저라는 단어를 썸네일에 숨겨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냄저라는 단어를 모르는 남성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한 가지 용어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대 30대 여성들 84만 5038명이 활동하는 여성시대의 냄저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1인 헬스장 가지고 싶다 그러면 운동 존나 잘할 건데 지금 헬스장은 냄저들 드글드글거려서 가기 싫어. 개인적으로 냄저한테 정떨어지는 사소한 요소가 있거든. 옷 이쁘게 입었는데 그 옷이 새 옷인 거 티날 때 한남 주제의 무신사에서 아득바득 예쁜 옷 사입는 거 꼴보기 싫어. 라는 식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냄저라는 뜻이 냄새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어쩌다 남자가 냄저가 된 건지 모르겠어. 남자라는 모음의 아아가 밝은 이미지라서 에어 넣은 거야. 모음 중에 아우 이런 건 긍정적인 느낌 나는데 여자는 부정적인 모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꾼 거야. 라는 놀라운 이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어디 뭐 조작해서 그녀들을 놀리기 위해 지능이 떨어지는 글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녀들은 남자를 냄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FM들이 대단하다 느낀다. 라고 그녀들은 감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드릉드릉이나 허버허버는 어디 여초 커뮤니티에서 봤다라고 개소리하면서 쉴드를 칠 수라도 있겠지만 냄저라는 단어는 정말 빼박으로 남성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유래까지 제가 보여드렸으니 그 누구도 이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못할 거죠. 일베는 뭔가 사상적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런 행동을 하면 재밌으니까 했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 FM들은 하나의 사상을 집어넣고 누군가를 비하하기 위해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썸네일과 제목은 여경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걸 좋다고 눌러서 영상 보는 니들은 냄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저 영상.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NN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어떤 해명도 올리지 않고 그저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방송국에 얼마나 많은 FM들이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얼마나 많은 저런 내용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더 많이 우리는 비하당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사건을 마주하고도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는 KNN을 향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영상 끝나고 그냥 화나네 짜증나네 라는 말 한마디 하고 끝내지 말아주세요. 남성을 대놓고 냄저라고 비하한 방송국에서 일하는 FM을 끌어내리고 잘라버려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을 겁니다. 저렇게 대놓고 티를 내면서 나 잘라주세요 라고 광고를 하는 여자는 빨리 잘라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민원 화력 댓글 화력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영상 제작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